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남자분들의 관상하고 또 여자분의 관상이 또 틀리잖아, 그지? 남자분의 바람둥이 관상은 눈썹이 좀 짧고 눈 밑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어. 쌍꺼풀이 유단히 진해. 좀 있잖아, 징그러울 정도로 이렇게 진하잖아, 진한 사람이잖아.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막 이렇게 막 생겨. 그리고 콧대에 이렇게 조금 굴곡이 있어.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의 굴곡이 있고 눈빛이 이렇게 보면 깊고 굉장히 촉촉하게 이렇게 보는 이런 눈빛 있잖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술이 금푸른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시퍼렇게 약간 금푸러. 그러면서 언변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여자들이 진짜 잘 따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입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말을 잘한단 말이야. 그리고 얼굴이 둥글고 이렇게 보면 두꺼비 상이 많다. 미남이 바람을 많이 피울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이런 눈과 입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여자가 다가와도 거절을 잘 못하고 한 여자한테 실증을 잘 낸단 말이야. 실증을 잘 내다 보니까 여러 여자를 바꾸고 그런 게 많고, 우리 참고를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아, 저 바람기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남자분들이 바람기가 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이마가 이렇게 고르지 못해. 굴곡이 좀 있어. 이렇게 볼록 나오다가 푹 꺼졌다든지 이 얼굴 비율에 비해서 이마가 좀 넓어. 이런 분들이 여자분들이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유단히 눈동자 색이 짙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보면 눈을 있잖아. 눈을 이렇게 딱 보면 크게 탁 뜨면서 흰 동자가 있잖아. 보이는 여자들이 있어.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이 흰 동자를 막 보이거든. 그런 여자분들이 바람기도 있지만 거짓말을 좀 잘해. 유달이 검은 눈동자보다 흰 눈동자가 막 보이거든. 그러면서 있잖아, 거짓말도 좀 잘하고 사기 그런 게 좀 있어. 그렇다 보니까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도 어떤 경우에 거짓말해서 대처를 잘한단 말이야. 뒤통수를 잘 때릴 수 있을 거야. 남자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여자들. 그 눈빛 안에서 있잖아, 솔직히 많은 것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눈밑에 애교살이 유난히 큰 여자가 있어. 조그만 게 아니라 유달이 막 이만큼 막 진짜 두꺼운 그런 여자분들이 있거든. 유달이 가하게 입술이 도톰하면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입꼬리가 올라가는 분들이 대부분 솔직히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색을 좀 많이 밝히고 성욕이 세. 그러다 보니까 한 남자, 내하고 맞는 남자가 아니면 만족을 못하니까 항상 조금 이렇게 좀 찾아다니는 그런 게 있고, 이런 얼굴을 가지고 이런 입꼬리라든지 이런 여자들이 하류계 쪽에 좀 분들이 많아. 그래서 얼굴은 둥근 얼굴보다는 얼굴에 살이 없고 여자들이 좀 얼굴이 좀 뾰족한 상 있잖아. 그런 여자분들도 한 남자로 만족을 잘 못한다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하세요. 아, 또 이것도 영상 보시고 또 돌라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쁘지 못해. 잘 그렸네. 실력 좋은데? 닮았네, 진짜. 맞아. 딱 여기 있었네,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걸.